안개가 짙게 낀 경북 영천의 한 국도 교량에서 차량 16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.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7명이 다쳤는데요. 도로 위에 얇은 얼음막, 블랙아이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.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비상등을 켠 채 멈춘 차량들 사이로 승용차 한 대가 앞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. 도로가 얼었다 보니까 차가 계속 밀려갖고 저는 피한다고 피했는데 뒤에 와서 때려갖고. 사고를 피하려 제동한 것도 잠시 뒤따르던 차가 그대로 운전석을 칩니다. 블랙홀에 빨려들듯 차 16대가 잇따라 부딪혔고 도로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. 이 사고로 7명이 다쳤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. 정상적인 진입을 못하고 전부 역주행식으로 다 들어와서 도로가 차단되는 상태고 아수라장에 있습니다. 완전. 16중 연쇄 추돌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아침 6시 50분쯤 영천에서 포항으로 가는 28번 국도 녹전교 위에서 발생했습니다. 사고 당시 이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운전자들이 도로에 얼음이 얼었다는 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. 안개는 거의 말로 10m 앞도 보이지도 않고 완전 암흑 같았고요. 그리고 차에서 내리니까 미끄러워서 제대로 설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. 경찰은 먼저 이 차로에서 화물차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를 피하기 위해 1톤 화물차가 멈추면서 16중 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도로가 얇게 얼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블랙아이스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됩니다. 전날 오후에 비가 왔고 새벽에 기온이 영하 2.3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. 맨눈으로 사전에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감속 운행으로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눈이나 비가 잦은 겨울철, 다리 위나 터널 입출구 등 블랙아이스 위험 구간을 미리 파악해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속도를 줄이는 것만이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. TBC 이종욱입니다.